그 코너 이름이 우리 동네 힙스터잖아요. 네. 본인이 좀 힙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요. 요즘에 많이 힙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소리 녹음한다고 하면 다들 뉴지테 떠올리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만큼 얼굴이 잘난 건 아니지만 제가 하는 일들이 가치가 있고 그 소리 자체에서 사람들이 되게 힙하다고 좀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야, 여기가 맞지? 이쪽 어디 계시다고 했거든? 아, 여기 맞아요. 선생님, 전화 한번 해보시면 안 돼요? 너 지금 전화라고 했나? 지금 여기 소리를 따고 계신데 이 전화벨 울리면 어떡할 건데, 우리 때문에. 아, 맞네. 무조건 찾아야 돼, 그냥. 안녕하세요. 여기 때문에 소리 방해된 건 아니죠? 아니요, 녹음 다 마쳤습니다. 이용원 대표님 말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용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 한 7년간 근무를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생태 감수성이 중요하다, 텍스트로 전달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되게 큰 괴리감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부터 먼저 생태 감수성을 채워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녹음기 하나 들고 제주도로 내려왔거든요. 1년 동안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만났던 자연들, 거기에서 소리 풍경이 좋은 곳들은 다 체크해 두었고, 그러면서 취미로 처음에는 녹음을 시작하다가 창업 보육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법인을 내고 그와 관련해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사업으로 될까? 너가 하고자 하는 소리를 녹음하는 건 알겠는데 너가 유튜버와 다를 게 뭐가 있냐? 라는 식으로 되게 많이 말리셨어요. 근데 지금 앱을 만들어 나가면서 제주도가 가진 자연의 소리로 환경교육을 해나가고 있음에 되게 뿌듯하고, 그 처음에 가졌던 의문도 지금은 확신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어떤 작업하고 계셨어요? 네, 수월봉 밑에 해안 절벽에서 거친 파도 소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되게 수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수상하게 보는 사람들. 아, 네네, 많아요. 땅에 무릎을 앉아서 귀를 대고 있을 때 간첩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오늘 작업하신 거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네네. 한번 들어보시죠. 제주도가 서울의 3배 크기이지만 육지로 봤을 땐 되게 작은 크기인데, 그 크기에서 고도가 다르고 동서남북으로 또 기후들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생태계가 그 안에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제가 소리로 녹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소리 녹음하고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거는? 아, 네. 오늘 저희가 항상 사람 귀로만 들리는 소리를 녹음했는데 지금부터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도 녹음하려고 합니다. 지금 바닷가에 내려가서 그 소리가 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밀물이 들어왔다가 썰물이 나갈 때
고여있는 물 속에 수많은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바다의 시작이자 끝이기 때문에 다양한 생물군들이 살아가는데 사실 밖에서는 그 소리를 들을 수는 없어요. 이 소리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제가 이제 자연의 소리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서비스가 아기들의 수면을 위한 앱이거든요. 근데 신생아의 경우에는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는 익숙한 환경에서 그런 아이들에게 가장 편안한 소리가 바로 물속의 소리거든요. 생활 속에서 나오는 소음들 때문에 아기가 방에 있다가 예민해서 깰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에는 이제 저희가 만든 제품을 틀어놓으면 사운드스케이프 안에서 그런 돌발 소음이 아이들한테는 다시 예민하게 안 들리고 잠을 자는 데 도움이 되는 엄마. 상황입니다. 엄마라고 하면 안 되지. 작업하는데 그러면 결과물은 나온 거죠? 네, 결과물은 네. 되게 좋게 나왔어요. 같이 한번 그러면 들어보고. 진짜 밤에 숲을 걷는 느낌이 조금 들지 않아요? 바람소리랑 네, 바람소리가 되게 잘 어우러져가지고 차기도의 바람소리만으로도 네. 이런 음악 나올 수 있다는 게 네. 되게 신기하네요. 맞아요. 이거 만드실 때는 의도는 뭐였어요? 저는 좀 사람들의 어떤 아침을 깨워주는 그런 알람 같은 거를 만들고 싶었는데 네. 제가 가서 직접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거든요. 이렇게 막 하면서 근데 엄청 어렵죠. 네. 제가 딱 원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을 끌어내기가 어렵더라고요. 다른 소리가 많이 섞여버려가지고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던 소리들을 딱딱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이 갤러리는 어떻게 해서 오신 거예요? 아 지금 여기는 저희가 4월, 5월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사운드스케이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소리 지도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을 4차시로 기획해서 매주 1회씩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들은 녹음하는 방법 자체가 조금 미숙하니까 지금처럼 오토레벨 ON으로 해놓고 지금 했던 값으로 이렇게 세팅해놓고 출발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기가 수음한 장소의 지역에 사진을 찍으라고 할 거거든요. 휴대폰은 다 주머니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앨범에 얘를 붙여요. 아 됐다 됐다. 이렇게 바로 나오게. 네. 네, 괜찮죠? 그래서 자기가 뭐 휴식하고 싶을 때 힐링하고 싶을 때 제주도에서 담았던 소리를 집안에서 다시 들을 수 있게. 제주를 오셨던 분들이 여태껏 많이 그냥 보는 관광을 하셨던 것 같아요.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감각뿐만 아니라 소리로 듣는 것도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제주도 오셨던 분들이 좀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 소리만 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빗소리가 아니냐 하는데 제주도 서쪽 지역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소리라고 하면 다들 감탄해서 또 들으시더라고요. 소리는 하나이지만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되게 무궁무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리가 가진 그 무궁무진함 속에서 각자만의 의미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